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됩니다. 또 수시 논술고사 전형도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비중이 점차 늘어 올해는 정원의 70%에 가까운 학생을 수시로 뽑습니다. 그런데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점수가 안 되면 수시 합격을 취소하는 겁니다.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능 100분위 사용은 금지되고 등급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수시가 아무리 이렇게 합격한다고 해도 이제 수능에 이제 커트라인을 넘어야지 최종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덜 되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정부는 논술고사도 없애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구술 면접이나 적성고사 폐지로 논술의 비중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교육부의 권고에도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은 재정지원 등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 그 재정지원 사업 부분에서 뭐 확실히 재정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토플이나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이른바 외부 스펙을 이용하는 전형이란 비난을 받았던 특기자 전형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모집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 또 정시 모집 학과 내 분할 모집은 폐지하되 200명 이상 모집 단위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내년 수능은 올해보다 일주일 늦은 11월 둘째 주 목요일인 11월 13일에 치릅니다.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영어는 기존 A형과 B형의 출제 과목을 통합해 출제하기로 했습니다. YTN 신윤정입니다.